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이 재무제표 DB입니다. 재무제표 DB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낯설 거예요. 다른 것들도 낯설겠지만 특별하게 낯선 주제입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오픈에시, 공간 웹은 오픈에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았는데, 가장 핵심은 무수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오픈에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공간 웹 초기에는 데이터를 보호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지설의 숫자가 수억, 수십억이 된다면 지설과 지설이 서로 묶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전체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데이터만 바꾼다더라도 전체가 바로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처음 공간 앱 초기예요. 초기에는 지설들의 숫자가 현재 적죠. 100만 이하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100만 명의 데이터와 해시 기록을 통째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오픈에시 기술의 핵심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초기 상태죠. 공간의 초기 상태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위변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한 가지 대응 방안이 바로 재무제표 DB입니다. 그 예제 예를 나와 있어요. 예 같은 예는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판매자 A, 지설 A가 구매자 B, 지설 B죠. 로부터 1,000만 원어치 판매하고, 그죠? 1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회계 정보를 분식하는 가능성. 만약에 공간 웹이 완전히 구성되어서 수억 명의 지설이 공간 웹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어느 한 명의 데이터를 위변조한 것이 다른 수억 명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해시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숫자가 몇명 되지 않는다. 지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지설들의 데이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지설들의 해시 이력, 히스토리도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초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재무제표 DB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1억 원어치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판매자 A가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한 재고 자산의 변동에 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재무제표를 생성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판매자 A에게 수천만 원어치, 사실은 천만 원어치 샀지만은 1억 원어치 샀다고 한다, 수장되는 그런 구매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구매자는 애초 1억 원의 출처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판매자 A가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얘기한다면은 판매자 A가 구매했던 과거에 생산자로부터 냉장고를 구매했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화폐의 흐름만 가지고 우리가 해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지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공간 웹 초기에는 누군가가 공간 웹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설들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지만은 화폐 흐름만 따질 때 재무제표와 결합시키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설사 지설들의 숫자가 100명, 200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100명과 200명 혹은 1000명, 2000명의 지설들의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 지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를 위변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재무제표 DB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려나요? 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회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고 물려 있는 것이 회계학입니다. 그런데 화폐만 딱 떼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화폐만 딱 떼서 어느 한 지설로부터 다른 지설로부터 화폐 잔고가 전달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종래의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죠. 화폐만 암호증표,
암호증표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간 외압의 어떤 표준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폐의 흐름 정보를 자산의 흐름 정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입과 비용 정보, 어떤 수입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회계적인 정보들과 서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버림으로 해서 설사 초기에 표준은행이 구동되는 초기에 사용자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들 각각의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시킴으로 해서 데이터가 훨씬 더 강력한 해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제가 감기 들어서 목이 좀 잠겼어요. 양해 바랍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좀 더 하시려면 회계의 원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회계의 원리, 복식 부계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